네, 미스포춘 강의를 할 건데 미스포춘이 압도적으로 1티어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티어에서는 뭐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PS 관전인 거 보시면 이제 떡상 리스트 1등이 미스포춘이더라고요. 참고로 좀 하면 1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반간 메타고 죽창 메타. 죽창 메타가 뭐냐면 서로 잘 죽는다는 메타인데 저는 뭐 마스터 이상에서는 미스포춘을 그렇게 고용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마스터 이하에서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최근에 마스터 이상에서 계속 게임을 했는데 챌린저 그만 마스터 이쪽에서 한 판도 못 봤어요, 미스포춘은.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마스터 이하인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표가 그렇다는 거죠. 부실골에서는 진짜 좋죠, 미스포춘. 애들이 잘 당하니까요. 아부실골에서는 미스포춘 되게 잘 당하는데 한 에메랄드부터는 살짝 조금씩 이제 탱커도 많이 나오고 애들한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저 티어에서는 미스포춘이 많이 좋다고 하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명타 템트리도 저번에 좀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은 들어가서 보고요. 만약에 치명타 템트리를 갈 때는 웬만하면 직공을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룬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할 룬은 이제 선공으로 갈 거니까 선공 템트리에서 이제 여기 마수나 하나 껴주세요. 마나가 좀 딸리기 때문에 껴 주시고 가주시면 됩니다. 템이랑 설명을 좀 하고 갈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징수는 너프되긴 했는데 다른 강간 아이템이 좀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일단은 Q 선마 해주시고 그다음 W입니다. 방간 미스포츠는 무조건 이제 요우무를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미스포츠는 솔직히 이 도란검 효율을 그렇게 크게 못 봐요, 여러분들.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롱소드 시작 추천드립니다. 치명타 미스포츠는 도란검이 좋은데 방간 미포는 더 빨리 템 사는 게 좋아서 요우무를 먼저 뽑으면 좋습니다. 요우무 뽑고 이제 기회도 좋습니다. 기회 자체가 이제 보시면 8초 동안 챔피언과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 물리관 통력이 10이 증가한 상태에서 때리는 거예요. 이제 5만을 갑니다. 5만이 새로운 템인데 이번에 버프도 먹었어요. 5만 자체가 뭐냐면 이 조각상이 생긴 거 보이시죠? 상대방을 죽이면 조각상이 활성화가 돼요. 이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3초 안에 상대방이 죽으면 공격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한타라는 거죠. 죽을 때마다 계속 올라가고요. 이렇게 가주셔도 되는데 상대방이 방어막 유가 많아. 뭐 아이번, 룰루 이런 친구들 2명 이상 있어요. 독살 성원이 가셔도 됩니다. 땅으로 나는 좀 원칙의 원형의 낫이 좀 끌리는데 왜냐면 원칙의 원형의 낫에서도 물리관 통력 18이 꽂혀 있고 궁극기 시간을 되돌려 받는 게 있죠. 상대 팀을 3초 안에 처치하면 미포 궁이 더 빨리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세 가지 선택지를 드렸잖아요. 편하게 가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세리다를 원래는 좀 빨리 올렸었는데 세리다가 이번에 바뀌어서 50% 이하인 적에게 피해를 입히면 둔화가 생겨가지고 이제 미포가 궁을 써도 둔화가 안 걸려요. 50% 이하로 떨어져야 걸리는데 저는 4코어에 추천을 드리고 미스포츠는 솔직히 말하면 마법사 신발이 어차피 나오거든요. 12분 이후에 신발을 그렇게 빨리 업그레이드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거면 AD가 세다. 그럼 판금장어 가시고 아니면 아이오니아 장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좀 느리지 않으면 신속신 마지막 템은 뭐 톱날당구 위에 있는 상위템 아무거나 가주셔도 되는데 방금껏 추천드립니다. 반감이 스포츠는 탱한 명까지는 괜찮은데 두명 이상 있으면 못해요. 미포 자체가 탱을 못 잡는 친구인데 탱이 있으면 못하거든요. 탱 2명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탱이 나왔어. 일단은 정수가 요번에 100원 싸지고 공격력도 버프를 먹었어요. 정수도 괜찮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정수 무대 뭐 탱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도미닉을 가야겠죠? 왜냐면 일단 평타를 많이 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령무이, 휘바라기 이런 식으로 가면 미포도 충분히 셉니다. 룬을 무조건 직공을 들고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판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범용성 있게 80% 정도는 선공을 쓰면서 방간을 갈 거니까 방간 템트리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포가 떡상한 이유가 1티어까진 아니야. 솔직히 챔프 특성상 캐리력 진짜 원탑 이런 것도 아닌데 지금 메타가 원딜 살짝 버리고 막 유충 먹으러 가고 미스포춘 버려놓고 막 나중에 가서 모커도 1인분 할때 궁쓰니까 그냥 승률이 잘 나오는 거예요. 미포가 막 캐리력 존나 좋다. 솔직히 원딜러 하는 사람들이면 내말 공감할 거예요. 캐리력 진짜 좋지 않아요, 미포가. 그냥 무난하게 지금 다른 원딜에 비해서 버려놔도 그냥 1인분 할수 있고 템트리도 지금 방간을 많이 가는데 방간 템도 뭐 싸게 나오고 모커도 그냥 딜 나오고 막상 미포 1픽 캠 보면 뭐 좋을 때도 있겠지만 카운터도 많고 루시안 막 드레이븐 바루스 이런 거 나오고 한두 번 말리면 탱커 딜 안 나오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미포가 이제 안 좋은 건 알지? 해보면 알거든. 최근에 정리한 거에 3티어라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저 티어 구간에서 지표는 1티어라고 나오니까 배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선픽도 안 좋습니다. 플래티넘 이상만 가도 미포 카운터 칠 수 있으니까. 부실굴에서 항상 미포가 1티어였던 거는 부작이 어렵지 않고 궁극기만 써도 1인분 하니까. 일단은 뭐 여러분 지금 지표는 1티어니까 미포 강의는 하겠습니다. 1레벨은 큐 찍고 계속 큐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맞든 안 맞든 일단 라인 밀어야 되니까
이렇게 튀겨주시고 한 발에 두 놈이라 지금 좀 튀거든요. 마오일 때는 평타곤이 안 지는 게 좋아요. 아, 나 죽... 아, 나 잡으면 죽는데. 방금처럼 상대방 챔피언한테 맞으면 W 다시 키면 이속 빨라지거든요? 그거 이용한 거예요. Q를 이렇게 미니언 뒤에서. 어? 아, 까비. 튀겨야 되는데, 안 튀겨. 만화순환 좀 싸우면 좋은데. 초반에는 만화순환 싼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성공으로 좀 먹어주시고. 지금 그레이브즈를 집 가게 부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상대방 지금 정글이 위거든요. 저희 팀이 바위개봉인데 안 오는 거면 이런 타이밍에 좀 정글 이용하면서 우리 정글 있다 하면서 밀면 상대방도 저렇게 빠지잖아요. 안 빠지면 똑같이 정글 있는 거거든요. 이 타이밍으로 전 집 가야 돼요 무조건. 어, 정글 아래에 있다. 방금 수정초 날렸다. 산티 정글 이제 슬슬 아래 왔네요. 3레벨은 이해 안 배우셔도 됩니다. 상대방 정글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예측을 하셔야 돼. 왜냐면 상대방 정글이 여기 수정초 날려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서로 인지하면 좋은데, 일단은 우리 팀 정글이 미드 봐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게임하셔야 돼요. 이런 게 생각보다 높아요. 왜냐면 수정초가 여기서 날라왔으면 무조건 미드가 터트리는 정글인데 미드는 파밍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디테일을 아시는 게 롤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막타만 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렇게 유충 타이밍, 5분 타이밍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라인 되면 파밍을 못해요. 상팀이 D9을 해버리면요. 그래서 이때 미스푸춘이 사리기가 좋아서 1티어 같아 내 생각에는. 이속이 빨라서 조금 거리는 벌릴 수 있으니까. 어, 뭐야.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속 빠르니까 안 죽잖아요. 가급적이면 E를 잘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E 쓰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튀겨주시고 이렇게 이래서 무조건 정화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정화 안 되면 무조건 손해 봐서. 아, 마오가 내고 Q가 씹혔다. 다이브를 카이사가 잘하면 할 텐데. 직단척 가져쳐야 돼. 무조건 다이브 당하거든요. 이를 빼서 이가 있으면 바로 쪼이고 저 공 맞고 죽거든요. 이런 디테일. 지금도 제가 E를 써가지고 모틸러스가 끌 수 있는 각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원형에나 갈게요. 제가 아까 한판 해보니까 원형에나서 안 가면 궁극기 쿨이 너무 늦게 돌아서 원형에나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요음 밑에 스킬 가속이 좀 껴있었는데 스킬 가속도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원형에나 또 어차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둘간 똑같이 18 까있고 스킬 가속도 25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원형에나 가고 그냥 여기서 세리나 가는 게 맞는 듯? 그게 제일 정석적인 템트리 같은데? 자, 여기서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한 템트리랑 이건 두 번째 가는 템트리가 살짝 변형이 됐거든요. 이 고상고가 제가 첫 번째 템트리를 한 두 판 정도 해봤는데 궁극기 쿨이 너무 늦게 돌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반감미포 했을 때 궁극기 쿨이 좀 빨리 돌지 않았습니까? 그죠? 템트리가 변형이 되니까 많이 늦게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판에 원형에 나서 가는데 첫 번째 소개해드린 템트리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궁극기 쿨이 너무 늦게 돈다 싶으면 제가 지금 두 번째 판에 한 템트리를 가시면 되니까 막 그렇게 혼동 오실 필요 없습니다. 둘 다 괜찮은 템트리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 한번 쓰고 큐 이런 느낌으로 어느 정도 만화 순환이 다 쌓이면 방금처럼 성공 있을 때는 이 하고 큐 해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느려지게 만들고 큐 맞추면 되니까. 쿨을 빼는 게 나아요. 왜냐면 마오카이가 좀 있으면 W가 차가지고 모르는 척하다 20 쓸게요. 아, 반응이 빠르네. 맞아, 쪼다. 이거 찔리고 언제 되지? 방금 제가 노틸한테 집까지 말려 핑 찍었잖아요. 이거 카이사가 무조건 저 라인 풀 수가 없어서 자기도 정비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라인 프리징 하게 핑 찍어도 또 라인 관리해 줬습니다. 이거 프리징 해가지고 지금 카이사 이 한 웨이브 놓치고 저는 이 웨이브 다 먹는 거거든요. 좀 커요 이게. 제 방금 핑 찍은 거 하나로 미니언 차이 나는 거라.
아, 밥이다. 카이사 그건 줄 알았다. 어, 풀을 쓰면 어떡하니? 카이사 2 없는 줄 알았는데 2를 뺐으면요 그냥 못 도망가요. 야야야 너 왜 그러냐. 카이사 같이 뚜벅이다. 그러면 그냥 진짜 도죽이 빠졌다. 2궁 쓰시면 반포 이상 가요. 카이사 궁 쓰겠다. 미포가 이렇게 상체가 좀 잘 컸을 때 혼자 캐리가 좀 빡세. 캐릭터가 되게 한정적인 것도 있어서 일단 빨리 밀고 질까지 상대방 직간 것 같은데 궁극기 쓸데없으면 빨리 밀고 질까 되거든요. 원형이나 가고 여기서 세리다. 진수 너프 먹기도 했고 그러면 아예 쿨감이 없어서 미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야수아 이거에 물간 있고 스킬 가속이 있어서 되게 좋아해요. 스펙 쓰지 말자. 나도 죽어. 이거 조금 억가네. 이거 미드로 가죠 이제? 14분 지나서 미드 가는 게 맞겠다. 일단 이런 판은 바위를 잡을 생각을 하면 게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한테 힘을 쓰다가 바위가 들어오면 어차피 못 잡아서 아싸 한 발에 두 놈으로 죽었다. 오 좋은데? 우후 궁극기 또 잤다. 아 궁극기 이거 쿨 차는 거 괜찮다 확실히. 벌써 궁 쳤다 방금 썼는데. 방금 것도 계속 여러분 바위 궁극기 안 주는 선에서 계속 포지션 잡으면서 게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오카이가 물어도 제가 이제 야스 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인지하시고. 여러분 제가 좀 더 한타 디테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위 궁이 상당히 많이 길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그냥 Q 쓰자마자 여기서 궁 쓰면 이제 바로 궁 쓸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부시 들어가서 시야에 안 보여서 바로 못 쓰고 일단. 여기서도 바위가 이제 연막탄 가려져 있어서 저한테 궁을 못 쓰고 이제 거리를 벌리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팀 백업도 오고 있고 좀 물려도 되지만 그래도 쭉 빠집니다. 근데 노틸이 Q를 끊었죠. 근데 여기서도 더 안 들어가요. 장막도 있고 마오카이 Q를 맞으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한타 포지션 잡을 때 계속 스킬을 생각하셔야 알아서 포지션이 잡혀요. 포지션 자체는 여러분들이 스킬을 생각하면 알아서 무빙이 이제 마우스로 딸깍딸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포지션 잡을 때 저처럼 이제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내가 캐릭터가 한타를 많이 치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공감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포지션 잡는 게 또 오히려 살아있고 계속 평타를 조금씩 넣기 때문에 중요하죠. 어쨌든 원딜 포지션 이렇게. 얘네 화났나? 쟤 둘 다 왜 컴퓨터 멈춘 거 같니? 내가 보기 쟤네 싸웠다. 아까 내가 한 발에 두 놈으로 죽여가지고 바위가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볼게요. 바위 좀 찾고 잠시만요. 저건 안강이 좋거든요. 아 근데 저렇게 공 빠진 거 너무 아깝다. 이러면 일단 미드 먼저 밀고요. 제가 어제 가봤자 포지션 잡아도 바위한테 물릴 거거든요. 밀면서 바위 위치를 계속 보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노틸궁 빠진 순간부터 한타 애매할 수도 있어서 저렇게 자르면 괜찮긴 한데 바위궁 빠진다는 게 없죠. 바위궁 빠진데 여기다가 무슨 일이 있을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마오키를 나쁘자. 마오 풀 쓴 거지 방금. 방금처럼 바이궁 빠지는 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방감 미포는 어쨌든 간에 물리면 카이팅이 안 돼요. 공속이 느려가지고. 그래서 좀 더 잘 잡아야 돼. 상대방 스킬 빠지는 것도 인지하고 그 다음 마오가 방금 스펠 다 빠진 거 생각보다 커서 좋은 것 같아요. 마오카이 진짜 플래시가 중요한데 뒤에 바위 있으면 이런 것도 호응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억가 조심하시고. 신발은 좀 늦게 사도 되는데 지금 황금장화 사도 나쁘지 않아요. 저렇게 좀 다 들어오는 캐릭터가 AD가 여기서 밤끝을 사는 게 좋겠죠. 상대방이 지금 CC기가 좀 많으니까. 아 좀 버려주면 어떡하나. 아 나 하지 말고. 아 나 바위 미드에 있길래 이거 이렇게 올 줄 몰랐네. 버렸어야 됐는데 이게 억가로 무조건 물릴 수 있어가지고 바위 궁 빠질 때까지 그냥 진짜 뒤에서 사려야겠다. 어쩔 수 없다. 바위 궁이 심지어 길거든요. 와 운 없네. 막아줘 친구 막아. 아 이거 좀 운이 없었다. 야수 큐가 딱 맞나 보네.
다이 공에서도 잠시만요. 포지션 좀 더 이거 그 다음에 심지어 궁을 바로 쓸 수가 없는데 야스오가 장막이 빠져야 되거든요. 다이공 다이공 나한테 쓰려고 앞으로 오는 거지. 아 그레이브즈 좀 겹이네 핑 찍는 거. 어, 뭐야 핑 찍지 마라. 핑 찍으면 서럽지. 포지션 잡고 있는데 방금처럼 바위가 보면요 저만 보고 있잖아요. 이거 좀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궁 쓰자 이거 빨리 먹고 싶어. 원래는 궁을 쓰면 안 되지만 궁극기가 이렇게 빨리 찼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와우 W 거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좋네. 안 주라고 말하려 했는데 이런 거 안 주신 게 좋아요. 거리 줬다 갑자기 카이사 날라와서 죽을 수 있는 거라. 맞아 나 감극 간다 했는데 왜. 다이궁 맞으면 야수궁 날라오거든요 무조건. 일단 죽어요. 왼쪽으로 좀 빠지면서 다이 켜보세요. 다이궁 보면서 야수도 나이스. 카이사 궁 빠져가지고 한 통 더 밀고 마오 풀만 조심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라인이 별로라서 마오 옵니다. 마오 왼 오른쪽에서 그거 포탈 소리. 아 마오가 아니구나.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미포 못 따라오거든요. 어? 방금 사야겠다. 방금 바로 살 수 있겠는데. 계속 그냥 바위 위치만 더 보세요. 원래 이런 판이 좀 더 포지션 잡기 힘들거든요. 팀원들이 지켜주는 판이 아니라서. 바위공이 빠지나 안 빠지나 봐야 되는데. 빠졌나? 안 알려주니까 알 수가 없네. 하하 방 끝인데요? 있나요? 하하하 방 끝인데요. 방 끝을 못 봤나 보네. 네 미포 천상계에서 한 판도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 알려주려고 찍는 거예요. 전 본계에서 안 할 거예요. 제 티어는 애초에 미포가 좋지가 않아서. 제가 말했듯이 지금 미포가 1티어인 거는 이런 이제 불가피한 판에서 신경만 더 쓰면 1인분이 가능해서.